누가 법률을 많이 공부하시죠? 여러분들 법률 좀 많이 보셨나요? 대체적으로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률을 잘 안 봅니다. 그냥 지키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양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생존하는 동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느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고 하나는 언퇴한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퇴한 목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면에서나 기독공보 작년 11월 마지막 주라고 12월 둘째 주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퇴한옥에 대한 그 공교적인 관건은 7월 둘째 주에 가스펠 투데이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101회 헌법위원회 해석에서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헌법 1조, 2조 거기에 나와있는 그리고 공동의에 대한 규정, 여기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 자체가 기본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 청빙 자체는 교회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고 노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청빙에 대한 그 총회 법률 소식을 보면 이렇게 청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노회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목사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중교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목회자로, 정식 교단의 목사는 아니다, 목회자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교회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자유에서 유의해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파도 교회의 직원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총회가 그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파에 속한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교단에 속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국교시대에서 개별교회로 교파교회로 넘어오면서 교파교회에 속하든지 독립교회에 속하든지 교회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파교회에 속하려면 교파가 속한 그 교회에서 만든 전체적인, 우리 교단으로 말한다면 대한제주 장로의 통합 즉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만든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헌법도 여러 가지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적 자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 헌법 28조 6항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적으로 말하면, 국가법적으로 말하면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법적인 권위를 가진 헌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정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정되고 나면 최고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목사 청빙권은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퇴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거 찾는데 좀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런 주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지요. 근데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권 해석이고 하나는 합리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유권 해석은 우리 헌법 이해가 되는 것인데 헌법 28조 6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 그건 원래 기본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그것이 기록 공부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하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말이 없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대한예술장로의 통합측이 세서 금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헌법은 살아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퇴하는, 은퇴한 이것을 따지면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나오더니 요즘 와서는 또 다른 주장이 있죠. 지금 현재 28조 6항 1호에 의해서는 은퇴한 목사의 직계 비속의 청빙을 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법적인 미비다. 그래서 추가 수정 삭제 요망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 해석에 있어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자구적으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재정 취지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곤란하다. 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 102회기에서 본문에서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한 목사의 직계 비속을 청빙하는데 제한할 수 없는 법의 비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과도 안 맞는 것인데 일단 유권 해석이 101회기하고 102회기하고 아직 총회에서 완전히 회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지요. 이번 재판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퇴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는 해당되지 않느냐. 유권해석으로 보면 101회기는 안 된다 그랬고 102회기는 지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법위원회 해석이 되고 있고 합리적인 해석은 어떠냐. 은퇴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합리적으로 보면 문헌해석, 물리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 당시로 보느냐, 해석 당시로 보느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반대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은퇴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은퇴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입장에서 헌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재정 당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 당시로 보면 재정 당시 이후에 은퇴한 모든 목사는 해당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 해석으로 봐도 지금 법 재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유권 해석이 지난 회기 유권 해석이 안 된다고 했고 합리 해석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일부에서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법의 완전한 미비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기 해석에서도 물리 해석으로서 언퇴하는 언퇴한 이것을 법의 제정 당시로 보느냐, 현재 해석 당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당시로 봐서 언퇴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퇴한 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일반 상식에 반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지, 은퇴할 수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법에 이런 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크게 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고 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위원회도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겠고, 재판국도 이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법적으로 자신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법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다 하나님 앞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도 논리해석으로 안 되면 당연히 해석은 안 되는 거지요. 합리해석으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그리고 재판부 우리 교단의 위상을 세우는 방면으로 또 그리고 제정한 목적을 취지를 잘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